전문적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학식도 없고요. 저는 그냥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건어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때부터 해서 지금 30년 좀 넘게 하고 있는데요. 상인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좀 저도 그냥 민주당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오염수 반대, 방류 반대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 공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위험한 게 없다는 것과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 부분이 좀 말장난처럼 들리더라고요.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강연 내용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데이터, 그리고 방류가 됐을 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12년 전에 다량으로 많은 양의 이제 그 폐기 방사선 이 폐기물이 나왔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도 바다에 오염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해류나 조류에 의해서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들은 잘 못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토론을 준비를 이제 급하게 연락을 받고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자료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그래도 거래처를 돌아보면서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께도 이제 물어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건어물, 남포동 건어물 상가에 있는데 그쪽에 보면 대부분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균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65세 이상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모릅니다. 인식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래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때까지도 잘 살았다. 그리고 본인이 살 날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장에 새벽에 아침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 할 틈이 없어요. 정말 바쁩니다. 예. 그래서 뭐 세슘, 스트론튬 이런 거 말씀하시면 벌써 눈빛부터 돌리세요. 커피나 한 잔 할래? 이러지.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 홍보에 대한 것에서 저는 좀 대국민 선전전?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전을 할 때는 정말 감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는 건 정말 감명해야 되고 전문적 용어는 최대한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방류 반대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류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의 제도권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지금 뭐 원외 지역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삭발식도 하시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조금만 단어를 검색해봐도 투쟁을 하고 계시는 민간은 많이 보이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바다를 이웃으로 삼고 계시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면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투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방류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상인들은 이거를 이슈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당장의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구에서 같은 경우는 플랜카드가 플랜카드까지도 시장 상인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못 걸고 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의 위험성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거든요.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힘들고요. 만사고려튼튼이라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생형은 무사합니다. 먼저 살고 봐야죠. 사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설득을 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 피해를 우리가 어떻게든 그런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번 토론을 위해서 법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지금 피해 그 구호법 같은 게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수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농업재해 대책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에서 이상조류나 이런 자연재해에서 오염수 이런 원전에 대한 방사능 피해 이런 것들은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입법에 좀 보완을 해서 충분히 이런 게 우리 민주당에서 좀 민생을 위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 방류를 반대를 한다. 우리 이거 방류되면 다 죽습니다. 물론 알죠. 아는데 당장의 손님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예로 든다면 10년 전쯤에 저기 후쿠시마가 이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매출이 그때 당시로도 거의 한 절반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건어물 같은 경우 제가 멸치하고 김을 주종을 하는데 멸치 같은 경우에 사실 남해상에서 남해상 나가서 선단에서 잡아서 그 바닷물로 바로 삶아서 건조를 시키거든요. 육지에 와서. 그렇다면 사실 이제 저한테는 참 되게 큰 문제가 되죠. 방류를 시작을 한다면. 근데 지금 현실에서 상인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민주당에서 선전전을 한다면 정말 좀 강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예, 그렇게 좀 해야지 설득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